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우리가 왜 반복문을 쓰는가에 대한 얘긴데요. 이 프로그래밍이 처음이 아닌 분들은 사실 다 아는 내용일 거기 때문에 이번 수업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동영상은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반복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주기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에다가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텍스트를 10개를 화면에 출력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이런 방법이죠. 자, echo coding everybody br 이렇게 해서 10개를 쭉 copy and paste 하면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반복문도 사실은 부피가 있고, 그리고 반복문을 작성하려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반복문의 효용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결과는 뭐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반복문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i의 값이 0이고 i의 값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문이 실행이 되는데,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을 1씩 증가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한이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화면에 출력해야 되는 내용이 개수가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면요, 또는 1000개라면요, 또는 10000개라면, 또는 100만개라면, 그러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몇 번째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이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도 이미 반복문의 효용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좀 바뀌어서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것을 그냥 찍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다가 숫자를 붙이는데 1부터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 숫자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 코딩을 작성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 자, 사실은 이 PHP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PHP를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를 2, 3, 4, 5, 6, 아유, 그만할게요. 예. 그런 식으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셔도 되겠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뒤에 숫자가 변화되는 순간부터 이 카피 앤 페이스트는 점점 더 힘든 일이 돼갑니다. 이게 만약에 10개라면 할 만하겠지만, 100개라면, 1000개라면, 10000개라면, 아까 우리가 가정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이제부터 벌써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복문을 한다면 요 뒤에다가 간단하게 요렇게 구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요 구문 지금 처음 나오는 거라서 이게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겸사겸사해서 이걸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PHP에서 요 문자와 문자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숫자를 찍으려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자와 뒤에 있는 문자,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가 결합되면서 화면에 그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문자의 종료와 결합 연산자를 기술하고, 또 결합 연산자 기술하고, 또 문자의 종료를 기술하게 되면 딱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고 손도 많이 가죠. 실수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요 안에다가 직접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 변수와 변수 사이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쳐주시게 되면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영역에는 자, 여기에 있는 요 변수가 여기에 바로 적용이 돼서 훨씬 더 코드가 깔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중요한 설명은 아니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아주 쉽게 여러분이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텍스트 뒤에다가 숫자를 1씩 증가시킬 수 있는 이 코드를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하게 아까 우리가 봤던 예 내용은 숫자를 1씩 증가시키는 거였는데 자, 이런 내용이었죠. 1씩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2의 배수를 표시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훨씬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예, 사실 아주 작은 차이인데 해야 되는 일의 양이 많아지면 그 작은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이 손이 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반복문을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즉 i가 표시되는 부분에 괄호를 열고 닫고 그리고 i 곱하기 2라고 적어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굿.php 루프의 굿.php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주 쉽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반복문의 어떤 효용이랄까? 또 반복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과 반복문을 사용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예제 자체는 너무 심플해서 사실은 크게 가치는 없는 예제지만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로직들이 개입되게 되면 반복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도 하지 못하고 알게 될 겁니다. 예, 나만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끼어넣은 수업이었으니까요.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번 동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